이번 시간에는 3D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특정 색상을 투명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봤던 건데 HSL 말고 3D 퀄리파이어로 초록 색상을 투명하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컬러 페이지로 넘어가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HSL이 아니고 3D 퀄리파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초록색이 선택됐습니다. 좀 더 많은 영역을 이렇게 좀 선택을 해줍니다. 좀 더 정교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선택한 영역을 투명하게 처리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회색 영역이 투명한 영역이 되고 나머지는 불투명한 영역이 됩니다. 이 영역을 반대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인버트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 이 초록색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되고 나머지 불투명하게 되고 이 투명한 영역을 알파 채널로 내보내줘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Add Alpha Off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 초록색 영역이 투명하게 처리되면서 그 밑에 영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패스들이 보이는데 이 패스들은 보이지 않게끔 얘 Show Pass를 클릭해서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잠깐 보이지 않게 클립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녹색 이러한 초록색이 남아있습니다. 가장자리. 그런데 HSL 같은 경우는 옵션을 이쪽을 많이 복잡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3D 같은 경우에 데스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한 색상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좀 남아있는 초록색 이쪽이 초록색이었었는데 초록색 덩어리 가장자리에 있던 색상들이 이렇게 좀 찌그러기가 좀 남아있을 때 얘들을 이 데스필을 올려주면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거 안 되겠는데 얘들 쭉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점점 제거가 됩니다. 이런데 깔끔해지고 있고 쭉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00까지 올려주겠습니다. 깔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얘들 한번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 초록색이 가장자리 하나도 안 보이고 여기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얘들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뭐 불투명한 것도 없이 그대로 흰색으로 쭉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스필이 아주 강력한데 얘를 조절하지 않았을 때 0일 때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초록색이 묻어납니다. 초록색 영역에 가장자리에 있던 색상들이 묻어나는데 이렇게 묻어나는 색상들을 제거할 때 데스필 값을 올려주면 이렇게 점점 사라집니다. HSL을 이용해서 투명한 영역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3D 퀄리파이어를 이용해서 투명한 영역을 만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 데스필이라는 옵션 때문에 이쪽에 있는 옵션들을 굳이 조절하지 않고도 간단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경우 얘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보면은 이 영상입니다. 이 초록색에 이런 꽃들이 이렇게 흩날리는데 꽃들은 제대로 보이고 이 초록색 영역을 투명하게 처리해서 밑에 영상이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얘 선택하고 컬러 페이지로 갑니다. 얘도 퀄리파이어에서 3D로 갑니다. 왜 3D가냐? 이 데스필 옵션 때문에 편하니까 이쪽 와서 투명하게 처리할 색상들을 이렇게 클릭하고 뭐 드래그해서 선택해줍니다. 여기 뭐 거의 다 균일한 초록색이니까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제 보면은 초록색은 선택 영역으로 남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보이면서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그런데 필자 원하는 건 초록색이 투명하게 처리되길 원하니까 얘들 선택의 영역을 인버트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투명하게 처리되는데 이 투명한 정보를 외부로 빼줘야 되니까 우클릭하고 Add Alpha Off 그 다음에 Alpha Off 쪽으로 얘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는 현재 노드에서 변경된 정보값을 보고자 할 때 얘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얘를 꺼주면 이제 변경된 정보와 즉 수정된 속성과 기존의 이미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노드에서 수정된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하이라이트를 활성화시켜주고, 수정된 내용과 함께 결과물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꺼주면 됩니다. 그럼 다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가장자리마다 전부 초록색이 묻어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을 좀 제거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전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초록색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저러면 되게 좀 보기 안 좋을 겁니다. 이럴 때이 데시벨 값을 쭉 올려줍니다. 얘를 쭉 끝까지 올려줍니다. 한이 정도만 올려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없어지고, 아니면 뭐다 올려줍니다. 초록색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보면은 얘들이 움직여도 초록색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초록색들이 깔끔하고, 또 여기서도 초록색들이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가 보이지 않게끔.